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사놓고 안 쓰는 물건 베스트 12.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정! 첫 번째, 러닝머신! 경험이 있습니다. 중학교 때 러닝머신을 샀었는데 빨래 건조대로 썼었죠. 어디 집이나 그 위에 뭔가 걸쳐져 있던, 널려져 있던 거를 항상 본 것 같아요. 두 번째, 에어프라이어! 직접 사서 써보진 않았는데 이걸 산 주위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귀찮아서 맞아. 안 해먹는다고 하더라고요. 저희 집도 샀었는데 사고 한 달은 에어프라이기로 하면 맛있다 라는 걸 다 해서 막 먹어봐요. 근데 지금은 진짜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. 세 번째, 제습기. 제습기가 올해 여름처럼 제일 많이 쓰였던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. 아... 장마 기간이 굉장히 길었잖아요. 그쵸. 유용하게 썼다고 하는데 그 전에는 방치해 두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. 그렇죠. 그냥 장마 기간에만 잠깐 쓰고 거의 쓸 일이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있으면은 삶의 질이 틀려진대요. 그렇지. 네 번째, 식품 건조기. 이것도 집에 있었는데 지금 엄마가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겠네요. 이것도 그러니까 살 때 그때는 막 고구마도 말려 먹고 뭐도 말려 먹고 뭐고 이랬는데 이제 점점 그러니까 좀 손이 안 가는 것 같아요. 다섯 번째, 무쇠 팬. 이게 그러니까 관리도 힘들고 그 주물팬이 제가 알기로는 그냥 닦는 것도 일반 그냥 막 냄비 닦듯이 닦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. 뭐 말려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것도 무겁고 이러니까 잘 안 쓰게 되는 것 같아요. 여섯 번째, 고급 자전거. 자전거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주 타고 다니는데 제 주변에 어떤 형님이 계신데 그분은 비싼 거 사놓고 지금 녹슬었다고 하더라고요. 제 남동생도 진짜 비싸게 주고 샀어요. 그 자전거를. 근데 진짜 얼마 못 타더라고요. 일곱 번째, 전기 그릴. 막상 집에서 해먹으려고 하면은 기름도 튀고 손이 잘 안 간다고 하는데 해먹는 사람들은 또 잘 해먹더라고요. 저희 집에도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어떤 날에만 먹어요. 맞아요. 평소엔 잘 안 먹고 무슨 어떤 날이 있다 그럼 그때만 이렇게 창고에서 꺼내가지고 쓰죠. 여덟 번째, 착즙기. 엄마가 쓰는 거 봤는데 당근 한번 갈아서 먹고 어디다 뒀는지 기억이 안 나네. 착즙기는 약간 부지런한 사람은 잘 쓰는 것 같은데 약간 귀찮아하는 사람들은 잘 안 쓰게 되는 것 같아요. 아홉 번째, 커피 머신. 굉장히 고가잖아요. 그렇죠. 비싼 건 비싼데 이것도 사놓고 안 쓰는 사람 많다고 합니다. 아침에 이제 내려 먹어야겠다 해놓고 사놓고 아침에 그냥 나와가지고 테이크아웃 해서 먹고. 열 번째, 안마 의자. 안마 의자도 러닝머신처럼 건조대로 쓰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. 열한 번째, 믹서기. 믹서기는 좀 의외인데 저는 잘 쓸 것 같긴 한데 방치해두는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런 게 약간만 귀찮으면 손이 안 가는 그런 물건들 같아요. 믹서기는 한번 갈면 또 씻어야 되고 말려야 되고. 열두 번째, 실내 자전거. 러닝머신과 마찬가지로 실내에 사는 운동기구인데 귀찮죠. 집에서 언제 굴리고 있어요? 저는 약간 복근 운동하는 바퀴 달린 이런 롤러 이런 거 샀었는데 그거 진짜 뻥쳐 한 달 쓰다가 버린 것 같아요. 공간 차지해가지고. 맞아. 지금까지 사놓고 안 쓰는 물건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저는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난 게 요즘에 저도 안 쓰는 게 많거든요. 이런 거를 한번 팔아봐야겠어요. 그렇죠. 요즘에 중고마켓 같은 데다가 이렇게 썩힐 바엔 저는 팔아보겠습니다. 당근마켓이라는 게 있잖아요. 그런 것처럼. 네. 집에서 녹 쓰느니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게끔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오늘의 사놓고 안 쓰는 물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여러분들도 많이 공감하셨을 것 같아요.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재밌게 공감을 하면서 보실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